전문가 5명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현대제철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두산에너빌리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2차전지주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나인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조금씩 오르면서 어느덧 2,5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해죠. 9월 30일 날, 1차 저점, 그리고 최근에 12월 달이죠. 12월 달 2차 저점,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저점을 만듦으로써 코스피 지수는, 삼각 수렴, 추세가 이제, 장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초입이다. 자, 3중 바닥을 찍었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초입이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하락장이니까,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면 힘들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근 이제 배터리 관련 또 ILI 법안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업체의 원천 판매 금지 조약. 자, 배터리에 포함된 필수 광물을 합한 최소 40%가 미국 과 자유협정국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FTA에 체결된 기업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욘두라스, 뭐 이스라엘, 뭐 호주 몇몇 없는데 대한민국은 2012년 FTA에 체결돼서 시행 중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체결을 해서 FTA 체결국이다. 가장 큰 호재 요인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이 호재인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자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외국의 우려 단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돌려서 말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억압함으로써 중국산 배터리보다 이제 한국산 배터리 동맹국, 한국산이나 미국산 배터리 또한 반도체도 한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은 호재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요. 한국 증시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A 수혜 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덧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가 어떤 거시적으로 뭐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뭐 3분기 삼성전자 뭐 1분기 그 잠정실적 발표도 있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IRA 법에 의한 뭐 2차 전지 수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시적인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별로 이벤트가 있는데 근데 그 2차 전지나 어떤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어떤 시가총액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 1분기 뭐 최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좀 안 좋게 보면 적자까지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 또 작년 연말에는 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이제 최악의 해를 지나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어떤 고용보고서 3월에 고용보고서를 제외하면은 증시에 영향을 둘만한 이벤트가 없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ILF법에 의한 2차 전지 관심도 높을 수 있겠지만은 2차 전지보다는 또 반도체 쪽에서의 특히 이제 비메모리 투자 쪽에서의 이 전방 기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 쪽으로의 이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서의 종목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뭐 HB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주의 후속 주자로 이제 반도체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이 시간대에도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나왔던 종목이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난달에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한 번씩 자꾸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로서 2차 전지 주들은 생산하는 주도 기업들은 주식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니케이 현물을 갖고 있다. 이 시간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리튬을 쓸 수 없다는데 중국 이 포스코 홀딩스는 세계 최고 규모인 리튬 자원을 채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IRA 발표법으로서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가 이제 원천 판매 금지가 되는 것 중에 리튬 같은 것들이 이제 수출해서 재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이제, 아신 분들, 또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충분히 이제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리튬을 쓸 수 없다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계속적으로 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상승 이후에 종가 이후에 IRA 법안이 나왔죠. 자, 앞으로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보다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광물을 갖고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에 주목해야 될 시기다 말씀드리면서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기업, 저는 앞으로 100만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에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요. 장기 투자해야 될 한국의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 가장 저평가된 액면가 5천원짜리 기업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현대차 좀 말씀드려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철강 쪽보다도 2차 전지 쪽에 제일 각광을 많이 받는 기업이고, 현대제철은 전통 어떤 철강에서 이 어떤 실적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부터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증권사로부터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우선 이 판재료 가격에 대한 ASP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철강주에 대한 철강제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던 철강주들이 이 ASP의 좀 인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주로서 뭐 철강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은 이제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를 계속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기가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철강주들이 가장 원자재 산업으로서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때 주가 변동성이 나오지만 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업종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업종이 또 현대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실적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